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수도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만든 시기였는데요. 과연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미정 씨는 동주천시에서 혼자 사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찾아가 봤는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상황. 신장투석이 시급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경기도의 긴급복지 한라인 전화 한 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급자 혜택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긴급복지 한라인이 꾸려진 후 지난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841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이제 긴급복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개선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표정도 좋아지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희망적인 행동이 보여지니까 신고한 저로서도 뿌듯하더라고요. 홍서연 씨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덕에 해외 연수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해외 특허 전문 변리사의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청년 200명이 미국과 호주, 중국 내 5개 해외 유명 대학에서 무료로 연수를 받습니다. 처음 가는 미국인 만큼 또 미국 문화와 또 미국 친구들과 또 많이 만나고 싶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니까 또 그만큼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또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만에 10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에서 4위 기업에 미래기술연구소를 모두 유치했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수기업을 유치하는 등 도내 반도체 메가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담은 아리백 정책도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도내 28개 산업기관 전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조명 등도 LED로 전면 교체합니다.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 협력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주한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독일과 라트비아, 캐나다, 미국, 호주, 인도대사가 찾아왔고 직접 해외에 나가 미국 미시간 주지사와 버지니아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 일본 가나가와 현 지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1년 경기도는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을 틔워 기회의 꽃을 피울 차례입니다. 경기 출TV 최창순입니다.